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경제개발교의 강의를 맡은 최상우입니다. 이 강좌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정부의 역할,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. 이 강좌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경제개발 계획의 집행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. 한국의 발전 경험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강좌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발견되는 한국적인 특징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아무쪼록 이 강좌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1인당 소득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발전 도상국의 경제성장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